안녕하세요. 엄마TV 포인트 구독자 여러분, 김쌤과 함께 팔뚝살 상체 군살 빼기 운동 시작해볼게요. 양손 이렇게 주먹 마주 보시고 그대로 바깥쪽으로 두 주먹 멀어지게 쭉쭉 벌려줄게요. 팔을 좋아요. 양손에 고무줄을 잡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바깥쪽으로 쭉쭉 벌려주겠습니다. 쭉쭉. 자, 여러분들 이 운동 열심히 따라해주시면 상체 군살 그리고 특히 팔뚝살이 쭉쭉 빠질 겁니다. 예쁜 팔라인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자, 발은 김쌤처럼 뒤꿈치 스텝 밟아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한 손은 앞쪽, 한 손은 옆쪽 쭉쭉 발 스텝 밟아주시고 한 손은 앞쪽, 한 손은 옆쪽으로 벌리면서 어깨 전면과 측면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쭉쭉. 좋아요. 아, 우린 너무 잘한다. 쭉쭉. 지금은 할만하지만 뒤로 갈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할 수 있다 끝까지 쭉쭉 쭉쭉. 그러면 한 손 그대로 쭉쭉 뻗어줄게요. 자, 오른쪽 손을 왼쪽으로 쭉쭉 뻗으면서 팔과 옆구리 라인을 스트레칭해서 이 오른쪽 면, 오른쪽 옆을 쭉, 옆쪽 군살을 쭉 빼줄 겁니다. 쭉쭉. 스텝 밟으면서 쭉쭉. 자, 스텝. 그런데 스텝 밟아야 돼요. 그래, 체지방도 쭉쭉 빠집니다. 아예 잘한다. 쭉쭉. 끝까지 김쌤만 갈 거야. 반대쪽. 쭉쭉. 좋아요. 잘한다. 아, 그럼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이뻐. 아예 잘한다. 쭉쭉. 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가볼 거야. 끝까지. 내 한계가 어딘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말 거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봐요. 김쌤이 함께 가겠습니다. 쭉쭉. 좋아요. 아이 좋아. 할 거야. 해낼 거야. 쭉쭉. 제발 양손 같이 뻗어줄게요, 여러분들. 크로스하면서 머리 위로 쭉. 팔뚝살 빠져라. 쭉쭉. 어깨 라인 예뻐져라. 간다. 쭉. 좋아요. 힘차게. 스텝 밟으면서 끝까지 갑시다. 우리 형님들 점점 이제 불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고 더 집중합니다. 대변에 한 손 앞으로 뻗으면서 한 손 뒤로, 앞으로 뻗고 뒤로 뻗고, 한 손은 전면으로, 한 손은 뒤쪽으로 해서 어깨와 팔뚝 긴 라인을 예쁘게 다듬어 볼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김쌤하고 예뻐지자. 쭉쭉. 자, 힘차게. 스텝 누가 한번 밟아요? 스텝 밟아야 돼요. 아이, 좋아. 좋아요. 자, 추석 때 신나게 먹을 땐 좋았는데, 그쵸? 자, 반대쪽 가야 되겠죠. 반대쪽. 쭉쭉. 뒤로 메이고. 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쭉쭉. 자, 스텝 계속해서 밟아주시고, 이번엔 반대손. 반대손이 앞으로 오고, 또 반대손이 뒤로 가겠죠? 좋습니다, 우리 형님들. 잘하고 있어요. 쭉쭉. 손 뒤로 쭉쭉 뻗어주세요. 그래야 팔 뒤쪽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쭉쭉. 좋아요. 제 번에 손 모아주시고 그대로 팔꿈치 옆구리 라인 쭉쭉. 자, 골반과 팔꿈치 가까워지도록 이제 팔꿈치 아래로 눌러줄 거예요. 쭉쭉. 좋아요. 옆구리 살 빠져라. 옆구리 살 때문에 고민이신 우리 형님들, 옆구리 살이 고민이신가요? 김쌤하고 함께 신나게 이 시간 달려볼게요. 좋아요. 옆구리 살 빠져라. 쭉쭉. 자, 이번에는 양손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대로 손등을 바깥쪽으로 쭉쭉 돌려줄게요. 좋습니다. 자, 손등을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면요, 우리 형님들 뒤에서 볼 때 예쁜 오태를 만들어주는 후면 어깨 후면 운동입니다. 자, 쭉쭉 팔 밀어주세요. 바깥쪽으로. 좋습니다. 팔은 이렇게 어깨선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줘 볼게요.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형님들 한 손 뻗고 그대로 안쪽으로 모아줄게요. 우리 형님들 겨드랑이 군살, 여성분들의 많은 또 고민인 겨드랑이 군살을 제거해주는 동작이에요. 팔을 부드럽게 안쪽으로 끌고 앉으시면 되고요. 아, 동작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제 내 팔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근육이 생기고
군살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죠.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어디 가야 된다? 그렇지, 반대쪽 가야 된다. 한쪽만 하고 끝낼 수 없어요. 반대쪽도 예뻐져라. 쭉. 좋아요. 신나게 우리 김쌤처럼 웃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웃을 때 너무 예쁘잖아. 우리 웃으면서 같이 즐겁게 지금 이 시간 예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팔 벌렸다가 안쪽으로 부드럽게 모아줄게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했는데. 자, 이번에 양손 같이 갑니다. 가슴 활짝 펴졌다 모아줄게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박수까지 쳐주면 뭐다? 그렇지, 혈액순환까지 도와주는 효과. 박수 크게 크게 쳐주시면 우리 한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박수 크게 쳐야 되겠죠? 좋습니다. 아이 신나요? 너무 신나요? 아이 좋아. 너무 좋아. 자, 이번에는 한 손씩 천천히 올리고 다시 반대 손 올리고 스텝 천천히. 자, 스텝 천천히 밟으면서 한 손씩 번갈아 가면서 쭉쭉 머리 위로 올려줄게요.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동작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상체, 팔을, 특히 팔을 많이 씀으로써 우리 팔이 점점 내 팔이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어떻게 된다? 그치, 내 팔이 얇아지고 예뻐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스텝 밟으면서 양팔 갈팡 지팡. 스텝 밟으면서 양팔을 갈팡 지팡 하면서 양옆으로 흔들어 주세요. 내 마음은 갈팡지팡 쭉쭉. 어제 잘 때까지만 해도 내일부터 진짜 운동할 거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요. 인상 쓰면 안 돼요. 웃으면서. 그런데 작심 3회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김쌤이. 좋아요. 제발 양팔 같이 푸쉬. 앞으로 밀어줄게요. 양팔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겨드랑이, 겨드랑이 살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자극하고요. 앞으로 밀 때 팔 뒤쪽, 팔 뒤쪽 살을 한 번 더 자극해 줄 수 있습니다. 쭉쭉. 좋아요. 좋아요. 스텝 밟아 주셔야 돼요, 랜드. 그래, 체지방도 쭉쭉 활활 탑니다. 체지방 타는 거 보이시죠? 이번에 달리기 자세하고 그대로 팔꿈치 뒤로 당기면서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쭉쭉 팔꿈치를 부드럽게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잘하고 있고요. 우리 진짜 반 넘게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낼게요. 자, 지금 이 힘든 순간 운동 끝나고 나면 뿌듯함으로 바뀝니다. 자, 이번에 스텝 밟으면서 손 아래로 아래로 흔들기. 내 손이 어딨나 쭉쭉. 내 손이 어딨나 신나게 흔들어주세요. 자, 호흡은 편하게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스텝 밟으면서 양손 좌우로 쭉쭉. 자, 이번에 양팔 펴고 그대로 파닥파닥 바닥바닥 어깨 위아래로 파닥파닥 흔들어 줄게요. 양손은 최대한 멀리 뻗어주시고 이대로 팔을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어 줄 거예요. 후. 좋아요. 와, 우리 근데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요. 다들 추석 때 많이 먹었나봐. 막 힘이 넘쳐요. 자, 추석 때 먹은 거 다 태워야 되겠죠. 힘내서 힘내서. 자, 쭉쭉. 자, 이번에 양팔 앞으로 프론트, 프론트, 앞쪽. 여러분들 어깨선까지 양팔 올려줄 거예요. 쭉쭉. 전면에서 봤을 때, 전면에서 봤을 때 여리여리한 직각 어깨를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어깨선까지 부드럽게 올려주시고요. 동작 진행하실 때 너무 빵빵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진행해 주셔야 관절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번에 양팔 대각선 벌려주시고 그대로 모아줄 거야. 대각선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악어처럼 박수. 악어가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벌렸다가 아그 아그. 운동 열심히 안 하면 아이고 잡아먹는다 생각하면서 신나게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어이구 운동 열심히 안 하면 어이구 자 먹는다 하면서 신나게 볼게요. 웃지마 웃지마 김쌤이 제일 민망해. 대면 반대로 가야 되겠죠 우리 애들? 반대로 반대로 위아래로 대각선으로 쳐주면서요. 자 팔을 쳐주는 각도에 따라서 가슴의 위에 아래 가슴에 자극이 들어가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금 동작 진행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한다 진짜 최고 잘한다 우리 애들. 자 이거 다음 동작 너무 신나요. 대번에 그대로 팔 여기서 오예 오예 팔꿈치 아래로 누르면서 오예 오예 너무 신나 오예 오예 예뻐진다 오예. 자 우리 애들 지금 예뻐지니까 완전 오예 좋아요. 건강해지니까 좋아요. 김쌤하고 내 삶이 변할 거야. 체중은 당연히 빠지고 내 삶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할 겁니다. 팔꿈치 아래로 쭉쭉 쭉쭉. 이번에 한 팔씩 아래쪽으로 눌러줄게요. 끝이다. 자, 양손을 바닥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한 팔씩 쭉쭉 뻗어줄게요. 바닥에 있는 물건을 터치. 바닥에 버튼이 있다 생각해 주시고요. 버튼을 팔꿈치 피면서 부드럽게 피면서 꾹꾹 눌러주세요. 땀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대번에 양손 머리 뒤로 가져가고 한 손씩 뻗어줄게요. 한 손씩 머리 위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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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팔 뒤쪽이 스트레칭 되면서 수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팔뚝살 얇게 만드는데 정말 정말 도움 많이 되는 동작이에요. 와 김쌤도 땀이 지금 엄청나게 납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엄청나게 예뻐지고 있는 거예요. 제발 양손 같이 뻗어줄게요. 같이 힘차게 엄마 TV 만세 우리 언님들 만세 갑시다. 쭉쭉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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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양손을 머리 위로 쭉쭉 뻗어주고 좋다 할 수 있다 오늘 내 자신한테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지금 힘든 거 이겨낸다. 이번에 양손 같이 뒤쪽으로 쭉쭉 뻗어줄게요. 킥백 동작 양손을 부드럽게 뒤쪽으로 뻗어주시면 되고요. 팔꿈치 충격까지 않도록 부드럽게 뻗어줄 겁니다.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부드럽게 주먹을 뒤쪽으로 쭉 펼쳐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어요. 대번에 양손을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팔꿈치 벌려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업라이트 로우 동작이고요. 팔 안쪽과 어깨 옆라인을 예쁘게 다듬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좋아요. 와 오렌지 진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감동이잖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너무 보기 좋잖아요. 최고야 최고. 거의 끝이 와갑니다. 이번에 양팔 90도 만들고 옆으로 팔꿈치를 어깨선까지 쭉 벌려준다고 어깨선까지 끌어올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마찬가지로 반팔 입었을 때 직각 어깨 우리 현대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어깨가 뚝 예쁘게 떨어지는 그 어깨선을 만들어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발 스텝 밟으면서 양손을 크로스로 X. 안 먹어요. 자, 팔을 안쪽으로 꽉 조아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겨드랑이 군살을 제거해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와, 여러분들. 팔 안으로 쪼을 때 이 가슴 바깥쪽 겨드랑이 살에 자극이 올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꽉 조아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본인만의 속도로 템포 조정하셔도 돼요. 지금 너무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다음에 팔 앞으로 뻗고 위아래로 스텝 밟으면서 팔 위아래 교차로 뻗어줍니다. 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팔이 교차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안쪽 겨드랑이 살뿐만 아니라 가슴 안쪽 근살까지 제거해주는 동작이에요.
내 몸의 라인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양손 그대로 손머리 위로 그대로 쭉쭉 뻗어줄 거예요. 자, 손머리 위로 쭉쭉 좋습니다. 자, 양손이 내 목 뒤, 머리 뒤로 넘어온다 생각해 주세요. 자, 팔뚝살을 스트레칭하는 게 좀 더 중요한, 팔뚝살을 스트레칭 시키는 목적이 좀 더 큰 운동이기 때문에 양손을 머리 뒤로, 양손을 머리 뒤로 부드럽게 넘겨준다는 느낌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양손 이렇게 대각선을 흔들어줄 거예요. 스텝 밟으면서 골키퍼. 자, 공이 옵니다. 우리 형들 막아야 돼요. 자, 칼로리가 옵니다. 우리 형들 태워야 되고 막아야 돼요. 자, 양손 힘차게 흔들 거예요. 자, 이제 팔을 이렇게 뻗어서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끝까지 거의 다 왔다고 했어요.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까운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신나게 흔들 거예요. 자, 막아주세요. 우리 힘차게, 힘차게, 반대쪽. 자, 힘차게, 힘차게. 김쌤도 진짜로 지금 스텝도 멈추고 싶고 팔도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너무 아깝잖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끝까지 해내야만 효과가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잠깐 팔 내려놓고 동작 작게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영상 끝까지 하는 거 습관 들이기. 그래야만 우리한테 성공이 습관이 됩니다. 안 그럼 포기가 습관이 되면 성공 못해요. 거의 다 왔다고 김쌤 말했죠? 힘내서. 자, 이번에 양팔 이렇게 모아서 그대로 스텝 밟으면서 하나, 둘, 손머리 위로 쭉 올려줄게요. 자, 등부터 앞쪽 가슴 라인까지 등살 전부 다 제거해주는 동작이에요. 팔도 스트레칭 되기 때문에 팔도 들어가고요. 어깨까지 들어가고요. 정말 상체 전체적으로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풀오버 동작입니다. 자, 동작 몇 개 안 남았어요. 세 번에 우가차차 주목하고 한쪽 손 안으로 한쪽 손 바깥으로 우가차차, 우가차차. 자, 회전근개, 회전근개를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내 어깨 쪽, 내 등 쪽 라인에 붙어있는 군살을 제거해주는 회전근개 안정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을 너무 파바바박 흔들기보다는요, 한쪽 손 안쪽으로 한쪽 손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회전력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동작 두 개 남았어요. 팔 뻗고 앞으로. 자, 앞으로 돌리기 하고 뒤로 돌리기 하면 오늘 끝이야. 다 왔습니다. 김쌤도 막 스텝이 멈추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 어깨도 지금 막 타들어갈 것 같아요. 팔도 너무 아파. 그렇지만 지금 내 팔이 얇아지고 있자. 김쌤 팔이 얇아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힘내서 끝까지. 김쌤하고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집중해야지. 나 팔이 얇아졌을 때 반팔 입을 거 생각해야지. 뒤로, 뒤로 돌려줄게요. 와,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이 힘든 거 이겨낸 거 나밖에 없어, 우리 형들. 자, 끝까지 이겨낸 만큼 엄청나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나를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거 끝나고 씻을 때 기분 완전 짱짱이야. 나 성공한 거야. 그거 생각하면서 좀만 버틸게요. 자, 팔 쭉 뻗고 힘내서. 자, 거의 다 와갑니다. 오케이. 와, 우리 형들 진짜 너무 잘 따라했어요. 와, 팔 너무 아프죠? 자, 우리 김쌤하고 오늘 운동 시간 동안 총 188칼로리 태웠어요. 정말로 그런데 내가 단순히 상체만 움직이고 팔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체지방도 많이 타고 팔뚝살도 얇아지고 나는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그런데 분명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을 건데요. 지금 이 영상 김쌤을 끝까지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해내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트 성공의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예쁜 공주님이 되는 거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노력 없이 얻는 거 없죠.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의 노력을 김쌤이 언제나 지켜보고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서 엄마TV와 함께 즐겁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들 오늘도 최고였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뿅.